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세 가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로빈후드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로빈후드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런던에 기반을 둔 핀테크 기업이죠. 지글루를 인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CEO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블라드 테네브 로빈후드 CEO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유럽 전역에서 장벽을 깨고 그리고 innovate and break down barriers, 혁신하면서 두 회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인수가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래는 규제 승인 등의 관례적인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로빈후드가 이렇게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럽 전역에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함께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로빈후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뭐 로빈후드가 코로나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거래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로빈후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핀테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돈이 돌아야 된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로빈후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한때 한번 이 거래 그 주식 거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지를 먹었던 것들이 한번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소비자들이 좀 난감했던 적이 그렇죠. 화를 냈던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하면서 거래 정보들을 또 다른 증권사에다가 이것들을 거래했던 것들이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가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유럽 시장 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단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로빈후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규모의 그 물량을 한꺼번에 주문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문 투자자들은 사실 로빈후드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알고 보셔야 되고 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로빈후드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소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단기적으로 그 단기적인 그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네.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중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어주면서 본인들 로빈후드도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M&A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훈 캐스터. 네, 최근 증시가 급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반등이냐라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확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전략가의 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입니다. 마르코 콜라노비크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 시장을 정확하게 맞춰서 승진까지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 대한 좀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단기 랠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small cap and high beta market segment, 소형주, 성장주 쪽에서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계절적인 차트를 분석을 해봤을 때 4월에는 늘 소형주가 잘 갔다고 합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세금 납부를 위한 매도는 이제 끝이 났고 시장의 부담은 있었지만 But it's now over. 이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가는 지금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목들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략가의 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인물은 마르코 콜라노빅입니다. JP모건의 수석 전략가로서 많은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제가 뭐 살짝 느끼기에는 소장님과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저하고 뭐 얘기를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단기 반등은 가능하죠, 당연히.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 라인에 들어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것이 과연 다시금 랠리를 위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게 하이 베라 마켓 세그먼트에서
어느 정도 그 베타막 쉽게 얘기해가지고 소형주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몰캡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스몰캡에 하이베라라고 해가지고 거의 조금 분리해놓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작지만은 실적이 탄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주. 그다음 하이베타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이익을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서는 약간은 그 성장주의 성격이 더 강한 소형주들을 하이베라라 부르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여력이 이제 남은 건 그쪽밖에 안 남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형주들은 이제는 거의 다 이 정도 내려가고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 왔고 소형 중소형주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월 그 18일, 19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금 납부 기간이 있는데 그때를 네.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대규모의 그 매도가 지금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로도 어느 정도는 좀 단기간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도 시장의 양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단기 반등, 단기 랠리는 좀 가능하겠지만 올해 연말까지 뭐 중장기적인 랠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누굴까요? 최용 캐스터. 네, 최근 연준의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가 뉴 이코노미 클럽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금리는 중립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That's my expectation.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금리가 2.5%대까지 올라갈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3%대까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은 That would be a cause of great concern. 그것은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찰스 에반스뿐만 아니라 보스틱 총재라든지 어제는 또 블러드 총재도 계속 지금 인상해야 된다, 금리 올릴 거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제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0.75%에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분은 원래 매를 좀 세게 때리는 네, 분이라서 늘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매를 세게 때리는 분이니까 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2.5%까지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연준의 점도표 3월에 나왔던 걸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거의 2.5%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어쩌면은 앞으로 3%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프로젝션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금리가 중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더 이상은 그 큰 변화가 없는 그 상황이 이제 2.5% 정도로 네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현재 연준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0.25%씩 올라간다 그러면 10번 정도 올리는데 그러면 그 앞으로 남은 것들 중에서 최소 50% 정도 올라가는 게 한 번에서 두 번, 최소한 두 번은 와야지만 이 2.5%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럼 우리는 빅하이크를 충분히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얘를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투여할지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은 총재에 대해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5월 FOMC에서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리치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